이 영상은 취미로 혹은 나는 수입 같은 거는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그림만 그릴 거다 혹은 이미 유명해진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이며 전업 일러스트레이터를 희망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부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고디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림을 잘 그리는 디자이너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림은 돈이 안 돼 라고 하는 편견을 깨부시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것에 대한 6가지 방법에 대해서, 2부는 삼성 제일기획 코스메틱 브랜드와 같은 콜라보를 통해서 월 2,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미니멀리스트 컬처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나머지 요소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라는 마인드를 버리고 나는 브랜드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필요한 아집과 자존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략적이게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러스트를 보게 될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그림? 네,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인스타 좋아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콜라보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령? 단순히 20대, 30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21살에서 26살, 31살에서 38살 등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수록 좋습니다. 성별 역시 남자, 여자, 이분법으로 반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 연애 중인 미혼 여성, 기혼 여성, 출산 여부 등 자세하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나이 여성이라도 연애 중인 미혼 여성과 전문직에 종사하는데 기혼 중이며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관심사는 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다릅니다. 요새는 성소수자분들에 대한 관심도도 중요하므로 LGBT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타겟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 그럼 구체적으로 서울 어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 동선 밖에 있는 곳에 나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타겟이 어디에 거주하고 사람들 만나면 어디에서 만나고 여가생활을 어디에서 즐기는지, 서울? 서울 강남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수도권 전체로 조금 더 폭을 넓힐 것인지, 혹은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타겟의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타겟이 집에만 있는 집순이인지 아니면 완전 인싸라서 이태원 클럽 가고 뭐 맛집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집에서 뭐 나비보베따오 부르면서 티동순만 하는지, 나비보베따오 뚜뽀베띠 나비베뽀 아니면 넷플릭스만 보는지, 혹은 맛집을 가면 을지로 도포를 가는지 가로수길을 가는지 연남동을 가는지, 취향이나 성향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취향이나 성향 같은 경우는 단 하나의 범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동시 멀티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잘 그린 그림에는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그냥 가지만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림에는 댓글과 함께 계정 태그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공감을 이끌어내는 순간부터 이 컨텐츠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그 말 그대로 찐팬이 되는 거며 컨텐츠와 내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좋아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태그를 걸어서 야 여기 가자, 다음에 여기 가서 꼭 같이 먹자, 혹은 여기 진짜 재밌었지, 좋았었지 라는 그런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좋아요를 넘어선 어나더 레벨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느냐? 바로 사람들의 경험을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적인 경험, 남녀관계, 인간관계, 장소, 음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순히 멋진 여성, 남성을 그리면 그냥 좋아해서 끝나지만 이 두 남녀 사이의 이별, 스토리가 개연이 되게 되면 나 저때 저랬었지, 나 도고 도망간 이 X끼 이거 어떡하지?
라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음식을 무작정 그려서 아 맛있겠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을지로에 있는 노포를 다루게 되면 을지로의 노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구독을 누르게 되고 점점 포스팅이 올라올 때마다 내 관심사에 계속 엮으면서 경험을 건드려주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더욱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인스타그램에도 대표적인 그런 계정들이 있죠. 장소, 뭐 데이트 장소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타겟에 맞는 데이트 장소, 그러니까 내 타겟이 20대 대학생 커플이야. 예를 들어 20대 대학생이 갈만한 데이트 장소, 이태원, 한남동, 성수동 등 조금 더 지역이 명확해지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 어떤 지역에 대해서 다뤄야 될지가 보다 구체화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관된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의 결, 즉 여러분 컨텐츠의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넌 내 맘대로 그릴 건데? 이거 진짜 정말 언프로페셔널한 자세입니다. 아까 1번 기억하시나요? 작가가 아니라 브랜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해가지고 포스팅하지 가 아니라 나는 구체적으로 언제 올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유튜브 채널 같은 데 가면 대문에 매주 일요일 밤 9시 업로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문구 왜 써놓는지 아세요? 바로 컨텐츠에 대한 지속성과 기대감과 일관성을 구독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9시는 나 이 컨텐츠를 보러 가야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일요일 9시 되면 뭐가 막 땡기고 마렵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은 없어진 개콘이었죠. 여러분 무한도전 끝났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 토요일 6시는 누가 책임져주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브랜드 일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일 혹은 일주일에 몇 개 정도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최소한 각 잡고 이렇게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씩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약간 미니멈입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적입니다. 사람들 인스타 인맥 관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한 번씩 내 팔로잉들 한번 들어가서 마팔 끊었네 혹은 포스팅 안 올라온다 가차 없습니다. 바로 아웃입니다. 심지어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최애로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인스타 팔로우 했다가 오랜만에 들어갔어 근데 마지막 포스팅 3개월이야 얄짤 없습니다. 진짜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는 꼭 주기적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정말 너무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1번과 4번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포함한 것이 바로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작가 마인드를 버리고 브랜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라 그랬죠. 이 소리 뭐냐면 아무도 여러분의 계정에 여러분의 얼굴이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외에 여러분의 얼굴이나 뭐 먹었는지 음식 같은 거 올리지 마세요. 가끔 보면 그림 계정하고 본인 본캐 계정을 동시에 막 섞어서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브랜드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야 왜 뭐 이말년 주호민 이런 작가들을 막 아무거나 자기 올리고 싶으면 다 올리던데. 여러분 저분들은 커리어 하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탑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제 뭘 해도 다 좋아하는 완전한 콘크리트 지지 팬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저분들 그냥 사람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사생활에 대한 컨텐츠 이상하게 엮어서 브랜드 계정에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댓글로 제발 브이로그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안 봅니다. 진짜 경험에서 찐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얘기니까 제발 좀 들으세요. 아니 근데 왜 보여달라 그래놓고서 아무도 안 봐. 자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내 타깃이 원하는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을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깃 있죠? 그 타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몇 명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 포스팅에 가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고 무슨 해시태그를 다는지 면밀하게 관찰하세요. 아 물론 스토킹처럼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원래 돈 주고 하나하나 다 설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급 정보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나는 그런 관심 없는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올릴 건데 이렇게 편협하고 오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창작 활동으로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 어느날 왜 쟤는 나보다 그림도 못 보는데 돈을 왜 이렇게 잘 벌어? 이렇게 세상 탓,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이 영상만 보고 끄덕끄덕만 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펜 들어서 그림 그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내 타겟을 보다 명확히 하고 컨텐츠에 대한 기획을 철저하게 짜세요. 디고디 디자인의 고민을 들어준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이 6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월 2,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일러스트 계정을 만들었는지 미니멀리스트 컬처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약속 그... 디고디